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 19버전의 퓨전 기능을 주제로 발표할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강도니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드와 함께 더불어 다빈치 리졸브 퓨전에서 함께 사용하면 좋을 고급 노드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퓨전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급 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래커 노드가 있는데요. 이 트래커 노드는 동영상을 분석해서 동영상 내에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추적하고 그 추적한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다양한 효과라는 것은 다른 노드들과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보셨던 일반 노드들인 백그라운드 노드 그리고 텍스트 노드 같은 노드들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움직이는 자막,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물을 따라다니는 자막 같은 것을 달고 싶을 때이 트래커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일이 한 프레임마다 자막을 달아서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자막이 특정 포인트를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트래커 노드라는 것은 특정 포인트나 특정 객체를 추적해서 그 위치 정보를 다른 노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모션 그래픽 그리고 시각 효과 등의 작업을 쉽게 할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 실습을 진행하겠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노드 패널에서 트래커 노드를 선택하여 추가해 주시고요. 트래커 노드를 사용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와서 해당 비디오 클립과 트래커 노드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래커 노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인스펙터 패널에서 추적할 포인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적할 포인트는 추적이 될수 있는 포인트, 즉 다른 포인트와 다르게 좀 차별점이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영상에서 자동차 같은 일반 도로와 색이 구분되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특정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트래커 노드의 설정이 끝났다면 트래커 노드의 추적 버튼을 이용해서 비디오 전체를 분석하고 이 해당 포인터가 이동하는 추적 포인터가 이동하는 지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추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트래커 노드가 이 추적한 데이터를 다른 노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노드를 추가해주고 이 추적을 한 트래커 노드의 정보를 텍스트 노드와 함께 연결해서 이 텍스트 노드가 특정 객체를 따라, 즉 화면에서 특정 텍스트가 객체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트래커 노드는 비디오 편집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정확한 객체 추적과 다양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트래커 노드에 대한 실습은 이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D 노드입니다. 3D 노드의 경우에는 3D 모델링 그리고 애니메이션, 합성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데요. 이 3D 노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3D 쉐입 노드의 경우에 기본적인 3D 형태를 생성하는 노드입니다. 해서 3D 구체 또는 정사각형 또는 육면체 같은 것들을 생성할 수 있고, 텍스트의 경우에도 이 3D 형태로 제작을 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머지 노드가 있는데요. 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기본 머지 노드의 경우에는 노드들을 연결해 주는 머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3D 머지는 3D 객체를 결합해주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D 카메라 노드가 있는데요. 이 3D 카메라 노드의 경우에는 3D 씬 내에서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를 설정해서 다양한 시점을 제공해주는 노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D 렌더러 노드가 있는데요. 이 3D 쉐입, 그리고 3D 머지, 그리고 3D 텍스트 같은 노드들을 생성해서 3D 객체들을 화면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이 바로 3D 노드들의 경우에는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 3D 렌더러 노드를 통해서 3D 씬을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으로 2D 이미지로 렌더링해서 출력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해서 이 생성한 3D 노드는 바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렌더러 노드를 통해서 미디어 아웃으로 출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3D 라이트 노드가 있는데요. 이 3D 라이트 노드의 경우에는 조명을 추가해주는 노드입니다. 해서 3D 객체들에게 그림자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색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는데요. 조명의 위치, 색상, 그리고 조명의 밝기의 강도를 조정해서 어떤 특정한 씬의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3D 노드의 경우에는 복잡한 3D 작업을 간편하게 할수 있게 하면서 그리고 이 노드들을 잘 이용한다면 활용한다면 영상에서 다양한 3D 효과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3D 노드에 대한 실습은 트래커 노드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퓨전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노드들을 소개하면서 알려드렸던 인스펙터 패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펙터 패널이라는 것은 노드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패널인데요. 인스펙터 패널은 각 노드의 세부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노드 패널에서 특정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인스펙터 패널이 뜨는데요. 그 인스펙터 패널에는 해당 그 선택한 해당 노드의 속성들이 표시되어 이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속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펙터 패널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노드의 속성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변경하고 싶은 속성을 직접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간략하게 들자면 텍스트 노드가 있겠는데요. 텍스트 노드의 인스펙터 패널에서는 특정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드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될 텍스트의 내용을 인스펙터 패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퓨전 설정 관련해서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퓨전 작업은 많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특정 설정들을 통해서 작업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해상도 영상이나 복잡한 이펙트를 작업할 경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록시 설정이 있겠는데요. 프록시 설정의 경우에는 원본 파일의 저해상도 버전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좀더 낮은 리졸루션의 버전을 사용해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상단 메뉴에서 플레이백을 선택하시고 플레이백에 있는 프록시 모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프록시 모드에서 하프 리졸루션 또는 쿼터 리졸루션을 선택하셔서 프록시 모드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시 설정입니다. 이 캐시는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해서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서 상단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플레이백을 선택하시고 플레이백에서 렌더 캐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창에서 스마트 또는 유저를 선택하셔서 캐시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또는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 제외해서 특정 노드에 캐시를 적용하는 것을 원하실 경우에는 특정 노드를 우클릭하시고 캐시 투 디스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록시 설정과 캐시 설정의 두 작업의 경우에는 고해상도 4K 영상을 편집할 때 프록시 모드를
쿼터나 하프 리솔루션으로 설정하셔서 원본 영상 대신에 저해상도 버전을 편집하실 때 사용하셔서 좀더 작업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설정 같은 경우는 복잡한 합성 작업을 수행하실 때 특정 노드에 캐시 투 디스크 옵션을 적용하셔서 해당 노드의 연산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해 두고 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테레커 노드와 3D 노드를 직접 다빈치 리졸브 퓨전 내부에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